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아니면 뭐 지구 밖으로 패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분 모시고 왔어요. 제목 남편이 사고로 죽을 뻔했지만 내가 화가 나면 성질 낼 수도 있잖아. 그런데 뭐? 이혼하자고? 이게 말이 돼요? 뭔지?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잘못했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작년에 결혼한 부부예요. 다름이 아니고 저랑 싸운 남편이 벌써 일주일 동안 집을 안 들어오는데 저희 시댁 식구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엄마까지 제 탓을 하면서 아니 보면은 저희 엄마가 더 해요. 당장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로 그 정도로 잘못을 한 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.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. 그날따라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었고 기분이 엄청 안 좋은 상태로 퇴근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놓고 갔더라고요. 그날 아침에 남편이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. 진짜 안 그래도 기분 더럽고 그지 같은데 이런 개같은 꼬라지를 보니까 엄청난 짜증이 올라오는 겁니다. 그래도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둘 순 없으니까 제가 혼자 씩씩거리면서 다 하기는 했는데 하필이면 이날따라 남편 퇴근이 너무 늦는 거예요.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오더라 이 말이죠. 거기다 제가 전화를 계속 하는데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 진짜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밤 10시가 좀 넘어서 전화가 걸려왔어요. 폰에 남편 번호가 찍히는데 딱 보자마자 성질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. 누구나 그렇겠죠.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. 야! 넌 뭔데 이제야 전화를 해? 내 전화 왜 안 받았는데? 그리고 집은 왜 안 들어와? 설거지는 왜 안 하고 갔어? 장난치냐? 등등등 막 소리를 쳤더니 아니 지가 더 크게 소리를 쳐요. 야! 너는 임마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많이 늦는다 싶으면 걱정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 그게 뭔 순서 아니냐? 어? 너는 남편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소리부터 지르냐? 어? 전후 사정 따지지도 않고!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있었네요. 신호 대기하던 중에 뭐 뒤에서 누가 박았다고 하는데 뭐 트렁크가 완전히 다 박살날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. 그래도 남편은 목이랑 뭐 허리 디스크 뭐 그쪽 말고는 큰 이상은 없었다고 해요. 별거 아니잖아. 그죠?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야!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오바하지 마. 그리고 네가 다친 건 다친 거지. 그게 집안일 안 한 거랑 뭔 상관이야. 왜 약속 안 지키냐고. 거기다가 차는 왜 뽑아가지고 사고가 나게 만들어. 내가 분명 그때 차 뽑지 말라고 했지.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얼른 이사 가자고 했잖아. 사실 차 문제로 예전에 많이 싸웠어요. 저는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야. 알았어? 뭐 대충 이렇게 확 질렀는데 네 맞아요. 솔직히 아무리 화가 났다지만 빈말이라도 걱정 먼저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잘못도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. 인정해요. 그 부분은. 근데요 평소 집안일 문제로 쌓인 거 되게 많았고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거든요. 또 몇 시간씩이나 연락이 계속 안 됐는데 아니 그런 마당에 뭐 지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나 몰래 딴짓을 하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. 그래서 성질을 낸 건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니 그 뒤로 계속 연락 두절이고 거기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집을 안 들어옵니다. 이 망할 놈이. 거기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나고 이틀 뒤에 보내오신 겁니다.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이래요.
꽁꽁이가 집안일로 너를 서운하게 만든 게 있다면 그건 내가 대신 사과를 하마. 미안하다. 그런데 너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? 그래도 꽁꽁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우선 야단을 치긴 했지만 나는 너한테도 정말 서운하다. 내가 니들한테 집 하나 못 해준 부모다 보니까 니들한테 얼굴들 낯이 없고 그래서 네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네가 네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냐? 나 이번에 정말로 크게 실망했다. 다 쓸 순 없지만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. 뭐 연락, 만남, 강요 이런 거 절대 없으시고 뭐 명절 때 가도 일 안 시키시고 또 친정에 먼저 보내주시는 때도 자주 있는데 그래봐야 한 번이겠죠. 1년밖에 안 됐다고 했으니까.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 보내오셨더라고요. 실제로는 더 길었는데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. 진짜 이거 보자마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.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부부 문제를 자기 엄마한테 꼰지른 남편 새끼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또 문자를 보낸 어머님도 너무너무 미웠어요. 아니 그렇잖아. 연락도 안 돼. 집도 안 들어와. 거기다 어머님 말씀대로 약속도 여러 번 어겼고 더군다나 사고 난 거? 아니 제가 그걸 알았어요?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좋게 좋게 말을 했어야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데 안 그래도 기분 그지 같은 상황에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가겠냐고요. 물론 저도 쓴소리를 먼저 하긴 했죠.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유야 어찌됐든 지는 약속을 안 지켰고 또 몇 시간이고 연락이 안 되고 늦었다라는 거 이런 정도라면 아, 아내가 오해를 하고 화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소리를 질렀다 해도 그래요. 그래, 그럴 수도 있지. 이런 생각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쉽게 말해서 제가 먼저 소리를 쳤다 해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아니고 사고가 있었어. 이렇게 좋게 말을 해도 되는데 소리를 빽 지르고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거? 아무튼 그래서 너무너무 성질이 나야 제가 답장으로 네 어머님 저도 제 팔자 제가 꼬은 것 같아요. 그러니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이렇게 보냈고 잠시 후 다시 답장이 왔는데 그래 네 생각이 다 맞다 잘 알았다. 딱 이 한 문장의 문자를 끝으로 어머님도 연락이 안 됩니다. 아니 시댁 식구 전부 다 연락이 안 돼요. 뭐 아버님도 안 되고 뭐 시동생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. 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엄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엄마도 저를 엄청 야단치고 그날 바로 저희 시어머님께 연락을 해서 사과를 드렸다고 하네요. 아니 그런데요 저 진짜 너무너무 얄미운 게 이건 사돈 잘못이 아니니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. 또 제 아들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사돈은 절대로 마음 쓰지 마세요. 등등등. 진짜 온갖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셨네요.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바로 오늘 엄마가 전화로 야 이 망할 가스나야 너 지금 당장 찾아가라. 가서 바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. 아이고 내가 땡사방한테 얼굴을 못 들겠다 쪽팔려가지고 어서 가라 이 그지 같은 년아.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는데 저 진짜 너무너무 서운해요. 아 물론 저도 제 잘못이 조금 더 크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로 잘못했나요 정말? 만약 그런 거라면 이건 남편도 꿇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설마 이거 가지고 뭐 이혼하자 뭐 그런 건 아니겠죠? 이미 이혼 당한 것 같은데. 댓글 1번 아니 야 이 미친 여자야 가족이 아닌 모르는 남이라 해도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걱정부터 하는 게 사람이고 인지상정이고 그게 정상 아닌가? 거기다가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닌 지 남편인데 그런데 뭐 설거지가 어쨌다고? 야 이거 완전 쳐돌았구만. 님 혹시 사펜가요?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건가? 그런 거야? 2번 아니 회사에서 쥐 터지고 온 걸 왜 남편한테 지랄이야? 그리고 늘 일찍 오던 사람이 집을 안 오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게 사람 아닌가? 크게 안 다친 건 정말 다행이지만 트렁크가 박살날 정도의 큰 사고인데 뭐 크게 안 다쳤으니까 상관이 없어? 너 미쳤습니까? 설거지
설거지 안 해놓은 건 그건 그렇게 짜증이 난다면서 남편 다친 건 별게 아니라니. 야 이거 완전 쏘패네 쏘패. 핵쏘패. 아니죠. 지구 밖으로 패스라니까. 그리고 시어머니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변명 없이 사과부터 하시고 딱 봐도 엄청 좋은 분 같으신데 뭐 착한 척 했다고? 이야 솔직히 이건 차단이 아니라 이혼을 당해도 싸다 싸. 3번 이야 이거 보면 볼수록 무서운 여자구만. 그래 뭐 모르고 있을 때야 성질을 낼 수 있어. 그럴 수 있다고 치자. 그런데 사고가 난 걸 알고도 그렇게 계속 화를 낸다라는 거 이거 야. 그러니까 남편의 사고보다 네 성질 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네. 반대로 네가 사고 났는데 남편이 그리 반응했으면 너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? 야 상상만 해도 무섭다. 뉴스에 나오겠지. 4번 지 남편이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도 성질 못 이겨 일단 개지랄 떨어대는 거 보면 평소에는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안 돼요. 5번 와 친정엄마는 얼마나 창피할까. 모르긴 해도 이 미친 딸년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. 6번 와 숨이 턱턱 막힌다. 만약 내 남편이 그랬다면 얘기 듣자마자 바로 자기야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본 뒤 눈물바람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 같은데 와 님 진짜 좀 헐. 심오 문자에 답한 것까지 뭐 네 팔자 꼬았다고? 진짜 와 세상 와 뭐지? 같은 사람 맞나? 7번 그 와중에 설마 이혼은 아니겠죠? 끌끌끌끌끌 이야 지금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. 그렇죠. 제가 처음에 말했죠. 이거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지구 밖으로 패스라니까. 얼른. 야 이거 설마 이거 주작이겠지 이거.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건가? 그래 뭐 성질이 난 것도 이해하고 남편 전화 왔을 때 바로 소리 지른 것까지도 이해해요. 그런데 그때 남편이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좀 이게 일단 걱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태 수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질을 내도 내야 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갔다.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랬다. 이야 이거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. 일단 나 같으면 못 산다.